멤버들이 낯설게 느껴지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저는 멤버들이 낯설게 느껴지는 순간 또 이제 현석이가 또 이제 무대 아래서 굉장히 귀염귀염한 이제 막내인데 또 무대 위에 올라가면 또 이렇게 눈빛을 막 이렇게 쏘더라고요. 저는요? 네? 아, 저 친구도 저 친구도 좀 비슷하더라고요. 무대 아래서는 또 이렇게 순한데 무대 위에 올라가면 레이저를 막 쏘더라고요. 그 작은요? 저는 이제 멤버들이 애교 부릴 때. 애교 부릴 때. 그쵸. 내가 좀 뭔가 낯설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멤버들 또 애교 부릴 때 또 승훈이, 용이가 요즘 되게 애교를 잘 부리더라고요.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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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또 저희 둘은 멤버들이 낯설게 느껴지는 순간이 이렇습니다. 네. 네, 그럼 지금까지. 네, 아, 시작. 아, 벌써 끝나요? 네. 이거 왜 끝이에요? 아. 네. 네, 그럼 지금까지. 네, 네, 사실 저희가 네, 그쵸. 이렇게 뭐 이렇게 막 낯설게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딱히 그런 거밖에 없어요. 진짜요? 네. 네, 맞아요. 사실 그런 뭔가 그런 사소한 거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다음에 한번 재밌는 낯선 그런 걸로 한번 준비해 볼게요. 네. 네. 네, 그럼 지금까지 네. 이넥스. 이넥스. 네, 그럼 지금까지 CX 믹스. 지영이 네, 그쵸.